그때는 우리가 건국한 지 불과 2년도 채 안 돼서 6.25전이라는 전쟁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신념에서 우선 국가와 민족을 구하겠다는 이런 일념에서 참전했습니다. 그러나 실탄 사격이라든지 이런 거 없었고 나 역시도 15발 총만 쏴보고서 그대로 일선에 투입됐던 것입니다. 우리 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했을 때 본격적인 참변이 시작됐습니다. 낙동강 교두보는 당시 대한민국의 생명선입니다. 낙동강 교두보가 무너질 경우 우리는 모두 바다로 뛰어들어야 할 이런 운명이었습니다. 낙동강 교두보를 구축함으로써 유엔군이 신속한 참전이 팔팔아 만들어졌고 낙동강 교두보를 구축함으로써 인천 상륙작전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낙동강 교두보 구축이 바로 이제까지 우리가 불렸던 전쟁을 호전선언이 기폭제되었다라는 점에서 학도병의 기여한 의미를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은 야 이제 살았구나, 이제 부모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라는 기쁨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그토록 3년 1개월한 그토록 전쟁을 치고서도 이게 통일이 아닌 휴전이 끝난 것이 아주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가 그때 이제 8월 16일인가 이렇게 되는데 금년 크리스마스에 만나자 라고 헤어진 것이 60년이 참 2년이 흘렀지만 그것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버지는 그때 뭐 서울대다 뭐 아들들이 막 고등학교 막 되니까 참 자랑거리였었는데 다 이렇게 죽다 보니까 참 오랜 세월 병마에 시달리다가 하나도 아니고 시신가 죽었기 때문에 그럼 시시 죽었다 해도 이제 둘은 아직 시신도 못 찾았어요. 이렇게. 전쟁은 글자 그대로 참 인간의 생명, 재산 모두를 앗아갑니다. 전쟁은 가장 피해자가 노약자, 애기와 노인, 여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전쟁, 이것은 누구나가 피해야 할 아직도 그치. 지금 남북이 대차해 있고 분단된 이런 상태에서 참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걱정스럽습니다. 좀 더 안보의식과 나라 사랑 정신을 좀 굳건히 다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